저희 대동재단의 공동대표이시고 민족문화연구원 원장이신 신백강 박사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여쭙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문명의 상징이자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와 발걸음을 함께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문자의 하나인 한자가 원래 중국 한족의 글자가 아니라 최초의 우리 한민족이 만든 글자라는 사실이 차츰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언어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도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증명하느냐가 남은 과제일 것입니다. 영어는 현대 세계적 언어이고 서양의 언어입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동방의 해뜨는 나라, 한민족의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인섭 선생님께서 영어는 우리말이다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셨습니다. 근래 공산 문화의 발굴을 통해서 발해를 끼고 앉아 대륙을 지배했던 우리 고조선의 역사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전서에서 북경 북쪽에 조선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굴됨으로써 북경의 첫 주인이 고조선의 역사였다는 사실이 문헌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언어학적으로 증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중국의 5000년 역사에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한 왕조 이후의 5000년 역사는 한족 중심의 역사이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중국의 3000년 역사는 우리 한민족이 중심이 된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설은 언제나 찬사와 초소를 동시에 받기 마련입니다. 오랜 연구를 해오신 홍인섭 선생님의 영어는 우리 말이다라는 발표가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또 새로 사무총장을 맡아서 어려운 여건에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몸으로 뛰면서 노력해 주신 정억재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몸둘바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저는 이 사무총장을 맡을 재무가 아닙니다. 은행 돈만 세다가 30년간 돈만 세다 와서 역사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일천합니다. 더구나 오늘 그 우리 토론 광장에 보면은 굉장히 길들이 오는데 제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에 관한 것 같으면 제가 많이 쓰겠는데요. 돈에 관한 안 그래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글 쓰시는 걸 보면은 전부 다 대단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그 많은 그 신병 박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영어는 우리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신 홍인수 선생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홍인수 선생님 발표에 앞서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성균관대학교에 나오셨고 대우그룹 입사하셔서 OCI에도 근무하셨습니다. 그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아주 특급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고 전산개발 엑셀 전문가십니다. 그러다가 우리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저서까지 내셨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많은 찬사와 많은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저 불초한 제가 여러 고명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감히 당돌하게 영어가 우리말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허신행 장관님 그리고 신백강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영어가 우리말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요. 우선 그 간접증거로다가 영어 단어 안에는 우리말 소리하고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그 아주 무수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저 영어가 우리말이라고 판단하는데 간접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영어가 우리말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많다고 해서 같은 언어라고 한다면 인도 유럽어 중에 영어 불어도고 스페인어 이런 그 어쪽에 속하는 언어들은 전부 다 같은 언어라고 해도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같은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우리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영어가 우리말 소리 음과와 우리말 음운 규칙을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그 생성 과정이 우리말 소리 음절과 소리 음과 그리고 우리말의 음운 규칙 여기에 따라서 영어 어휘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영어가 우리말이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접증거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의 그 샘플을 몇 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어가 따르고 있다고 하는 우리말의 음운 규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음운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비중 있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한 외람 때입니다만 한 4, 5년 영어 사전과 여러 가지 그 역사 서적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 고대 세계사나 상고사에 나오는 지명이나 나라 이름 또 왕조명
그다음에 신들의 이름, 또 종교 용어들 이런 데 등장하는 여러 명칭들이 그 모두 우리 조선말 상고의 소림깔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생이 판단하기에 세계 모든 원시 언어의 그 출발점은 우리말이다.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산스크리트 이 말이 우리말의 뿌리라고 하시는 어떤 고명하신 학자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에 우리말이 제일 뿌리입니다. 우리말이 산스크리트, 라틴, 헬라, 히브리, 뭐 인도, 유럽어, 우랄, 알타이어 가릴 거 없이 인류 원시 언어의 출발은 우리말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곧 뭐 우리 그 한민족, 동이족이 인류 역사 문명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고 주인공이다.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어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말 상고 조어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우리말 상고 조어 원리는 이게 만국 공통의 인류 원시 언어의 조어 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고 조어 원리는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규칙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의 상고 조어 원리가 인류 원시 언어의 상고의 조어 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말 상고 조어 원리가 맞다 이렇게 저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인정을 하시면 이는 곧 뭐 우리 저 인류 언어의 그 기원을 풀어주는 대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우리말입니다. 제가 감히 당돌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영어는 우리말 소림과 우리말 그 음의 습관을 따라서 단순하게 알파벳으로 철자한 우리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좀 발견하는 것은요. 한자는 우리말 그 상고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서 음차 표기한 단순한 음차 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주인공도 우리 동이족, 그 한자 어휘를 만드는 것도 우리 민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점은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만은요. 감히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지명, 인명,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쓰는 종교 용어 예를 들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명, 지명들 이게 다 우리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말 상고에 우리말 음의 습관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 성경에서 난제라고 불려서 풀지 못하는 몇몇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말로 풀어집니다. 우리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단히 놀라운데요.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요. 그 점은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민간 무속신앙에서는 우리 상고를 아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보존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그 민요 그 국악 명창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 가사를 전달하는 걸 보면 매우 정확하고 꼼꼼하다.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요 가락이나 창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어휘들은 우리말 상고, 토종말 이것들이 그대로 그분들의 정확하게 따라하려는 노력에 따라서 전수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용어들이 우리 그 민간의 무속신앙을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 상고를 많이 보존하고 있다. 대단히 놀랍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얼핏 보는 거지만 우리 불교에서 쓰는 용어, 이슬람 용어들 이게 다 우리말입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사바세계라든가 부도라든가 가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우리말 상고에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한자 표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사와 우리 상표에서 등장하는 모든 진명, 인명이 우리말이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영어, 인도, 유럽어, 라틴, 헬라, 히브리, 우랄, 알타이, 뭐 일본어 가릴 것 없이 인류 모든 언어의 기원은 우리 고대 조선말이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제가 그 이 영어를 탐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좀 죄송합니다만 비밀 코드라는 말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말의 혹격전 미사가 모든 언어의 생성 과정을 풀어주는 비밀 키워드입니다. 이 혹격전 미사가 맞는 키의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고의 언어 형성의 보편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이라는 점입니다. 또는 신성. 요 두 가지가 인류 언어의 어휘를 생성하는데 기본 핵심 키워드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상고의 조어 원리. 아주 간단 명쾌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국 공통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우리말에 소리 발음되는 각 글자 하나하나가 신을 칭하는 씨앗말입니다. 네, 씨말 또는 씨앗말로 네,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어휘는 이 씨앗말들이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말이고 영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말 소리 음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말이 결합할 때 거기에 혹격전미사가 개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면서 어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킵니다. 기상천외한 어휘의 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외관으로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전혀 다른 말도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착시를 유발하는 요인인데 혹격전미사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 몸통말만 남게 되면 그 몸통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같은 말이다 하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혹격전미사를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이 혹격전미사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말의 혹격조사와 전미사를 결합해서 제가 임의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용어가 있는지는 또 학계에 점용하신 분들께서 더 좋은 용어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의 혹격전미사는 조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우리말의 혹격조사는 아와 이가 있는데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이 아, 그러니까 미영아, 미영이 이렇게 아, 이 두 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혹격조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말에 쓰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혹격전미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우라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 이것 때문에 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름에는 이 우를 붙였을 수가 없거든요. 미영아, 미영이는 되지만 미영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혹격전미사 우는요 우리말의 모든 어휘에 당연히 개입하는 엄연한 혹격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얘의 정체를 이제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얘가 드러났기 때문에 혹격전미사가 이제는 모든 어휘 형성에 예. 레이저 빔을 아 이거죠? 네. 네. 혹격전미사 우가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말과 소리 뜻이 같은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할까 합니다.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저 우리 시간을 많이 깎으라고 하셔가지고 한 1, 200개 만들었다가 다시 가지치느냐고. 예? 근데 우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그 책을 내게 되면 계속 시리즈로 해서 저 밝힐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헛간 우리말의 헛간 요 헛간을 우리가 저 시골 농촌에 가면 오두막집이 있는데요. 그 헛간 요게 피자헛에 쓰는 헛 그겁니다. 그래서 피자헛집에 가면 그 바깥에 원두막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헛간이 있으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또 곡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오두막집 작은 집이라 아주 고수로 쓰는데요. 이 코딱지만한 집이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코딱지만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데 코딱지 이게 저 곶감 같다는 얘기거든요. 개딱지만하다고도 하는데요. 이 코딱지입니다. 코딱지. 그 다음에 숲. 뭐 우리말하고 발음이 그대로 같습니다. 검댕이죠. 그 다음에는 끄름. 네. 우리말 그대로 끄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을 박다. 여기 뜻을 보시면 어디에 힘을 박다. 틈새를 메우게 하는 힘. 우리말하고 그대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 요게 가시가 여자인데요. 각시라고 하기도 하고 가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뜻에 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죠. 요게 그 우리 서경별곡에 보면 거기 네 가시 아질까 네 가시 럼난디 몰라서 거기 가시가 나오죠. 예. 우리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거 하나 보시죠. 이 자꾸 제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이 버드 이 벗이 한 음절로 발음하면 벗인데요.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동료 친구 동지 이렇게 되는데 그 영어 단어는 제가 보기에 기획해서 만든 스펠입니다. 그냥 무작정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앵글로색슨이 적어도 1500년 내지 2000년 전에 알파벳으로 우리말을 철자화하는데 연구하고 골몰했던 흔적이 많이 보여요. 아주 근데 스펠 기법이 참 훌륭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우리말하고 소리 발음이 같으면 단어를 여러 개, 두 개, 세 개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벗이라는 겁니다. 벗. 이 벗과 벗은 한 음절로 발음하면 음절, 음가가 똑같지 않습니까? 벗. 그래서 이 그러나 받드라는 관계 대명사도 있지만 여기에 명사로 해서 친구라는 어휘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찌찌. 이게 저 애기들이 엄마 그 젖 먹는 걸 찌찌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 이제 그대 여자의 가슴, 젖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말도 찌찌가 젖입니다. 네. 일본 말도 찌찌가 젖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어원을 우리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어원은 젖 또는 짓이거든요. 짓. 거기에 혹격 이가 붙으면 지지. 된 소리를 해서 찌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의 치즈가 같은 말입니다. 혹격 이가 붙으면 지지, 으가 붙으면 치즈. 그래서 치즈가 젖이죠. 젖으로. 그 다음에 시방서. 이거 저 뭐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이게 일본 말도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고 영어에 그냥 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골격 뼈대 짜임새를 말한다. 그 다음에 골짜기. 네, 이건 고개의 골. 기하급을 할 때도 같은 용어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초벌구이, 애벌구이 할 때 쓰는 이 벌. 여기 보면 시도, 해보기. 이거 참. 그래서 하여튼 그 벌이라는 게 예, 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벌이라는 게 있는데 벌주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저 사전에서 보면 이게 억지로 술을 따르다, 남에게 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벌주의 그 양상을 뜻풀이해 놓은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주라의 벌이 우리는 늦게도 온 사람한테 벌로 마시라고 따라주는 걸 벌주라고 하는데 앵글로색스는 그냥 억지로 술을 따라주면 벌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 3자 관찰적 입장에서 벌주 마셔라 하고 술 따라주면 저게 벌이구나 하고서는 술을 강제로 따라주는 것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푼수. 이게 뭐 우리말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바보. 푼수짓 하는 사람은 바보. 그 다음에 이 뻘소리. 우리가 이 허튼 소리하고 헛소리 하는 걸 뻘소리 한다고 하는데요. 예, 허튼 소리, 허풍. 이 뻘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뻘짓이라고도 하죠. 이 뻘짓 한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 네, 거짓말 하다, 허튼 소리 하다. 이 뻘짓, 우리말 그대로 그냥 통째로 스펠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그인데요. 요게 객적다, 우리말에 객담한다. 또는 각소리 타령의 각 어원이 요겁니다. 여기 익살맞은 얘기. 그래서 객적다, 객적은 소리, 객담한다, 각소리. 각소리는 예, 요즘 말로 말하면 개그맨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말로다 우리말에 신소리가 있습니다. 신소리. 그 신소리 한번 한다, 쓴소리 한번 한다는데 같은 말인데요. 쓴소리가 입에 쓴 그 쓴소리가 아니고 신소리와 신소리가 같은 말인데 이거 역시 구어로 장난, 희롱,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하고 용례가 같대요. 그 다음에는 이 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에 돌림방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걸 돌림은 윤, 간, 윤간, 여러 사람이 한 명을 강간하는 걸 돌림빵, 한자로 윤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빵이 성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윷놀이 말판 가운데 한가운데 그 방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방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는데 그 방이 요 방입니다. 그 윷놀이 말판의 가운데 있는 방은 성교를 종용하는 방입니다. 성행위를요. 그 다음에 우리말의 모음 특성에 따라서 방, 봉, 붕, 빙 이것들은 다 같은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뽕입니다. 이걸 폰으로 읽는데 영어의 알파벳 N은 우리말 이응을 의도한 스펠이거든요. 그래서 폰, 뽕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단어의 포르노의 폰, 폰하고 이응으로 해서 퐁, 뽕, 우리말의 뽕을 스펠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푼으로 읽으면 분장하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다른 뜻이 그렇게 있습니다. 분장하다. 근데 요 풍을 따라가 보면 분탕이라고 돼 있어요. 분탕질을 한다는 말이 이게 이 분탕을 찾아가면요 성교로 돼 있는데 요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네, 아주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뽕입니다. 요 K는 혹격이 붙어서 뽕꾸로도 발음될 수 있다는 의도예요. 그냥 요거를 K를 무시하면 그냥 뽕이고 K의 음가를 발휘하면 뽕꾸, 빵꾸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의도된 스펠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성교입니다. 뽕, 성교다. 그래서 우리 저 민요에 뽕 따러 가세요. 뽕, 그 노래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거 건전한 가요가 아니고요. 좀 망측한 얘기. 뽕 따러 가세요는 뽕밭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 돌림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돌림빵이 집단 폭행인데요. 이거는 영어의 유는 우리말 어 또는 아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의 어로 발음되는 말과 아로 발음된 말을 동시에 함축한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벙 아니면 방입니다. 자, 된 소리는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자꾸 죄송합니다. 빵입니다. 여기 보면 몰매질을 하다. 우리말의 돌림빵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때린 걸 돌림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림빵이 집단폭행. 그 다음에 영어 단어에 한설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우리말 한설. 설날을 설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설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설은 한이 하나님이고 설이 우리말의 하나님이니까 중복해서 쓴 겁니다. 한설. 그냥 한을 떼고 설이라고도 하는데 설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무슨... 낯선 날이라니까 뭐 낯설다 해가지고 낯선 날이라고 하는 이런 어음풀이 하면 낯선 날에 그렇게 온 민족이 5천만 민족이 죽어라고 그저 불원천리하고 고향 땅 찾아가는 게 그 의미가 그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앵글로색스는 이 단어를 세뱃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 선물 세뱃돈. 근데 새해 시작을 축하하다. 이게 우리나라 설날을 묘사하는 어휘입니다. 이 앵글로색슨이 한설을 알았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말 그 비속어에서 촌닭이랬지 않습니까? 그 닭 그대로 쓴 게 닭인데요. 시골뜨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닭이라는 말, 닭 여기도 똑같이 시골뜨기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음가가 같으면 앵글로색슨은 두 개,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닭, 새벽닭이 요거 영어인 줄 아시는데 우리말입니다. 새벽닭이 새벽 어둠인데 요게 우리 민요창들 보면 새벽닭이 운다라고 하기도 하고 새벽닭이 박는다고도 하긴 한데 이게 닭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꼬꼬닭을 염두에 두고 새벽닭이 회를 치는 걸로 알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새벽닭은 새벽 어둠 미명을 얘기하는 닭 우리말입니다. 이 닭이 상고에서 신입니다. 닭 여기 혹격 이가 붙으면 닭이 우가 붙으면 달구. 그래서 달구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신입니다. 신.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미소고에 똘끼가 있다. 이 멍청한 사람을 똘끼가 있다고 하는 말,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올레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올레길. 여기 보면 오솔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올레길입니다. 올레가 상고어로 신입니다. 그래서 요 올레가 포르투갈의 투사들이 만세할 때 올레 그러지 않습니까?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월드컵 응원가의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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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리을 떨어지면 올해가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신사 올레 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올레 이거 다 뜻이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이 걸레, 이 걸레의 몸통 말은 걸이거든요. 그 걸, 소녀 걸이 우리 말입니다. 이 걸이 왜 우리 말이냐면 여기에 혹격 이가 붙으면 걸리, 애가 붙으면 걸레인데. 여기 스펠은 걸리인데 네가 왜 걸레라고 그러냐? 혹격점이 사는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그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의 감독 이름이 머리 감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머레이 감독이라고 한다고요? 머레, 머리. 이 혹격점이 사가 이가 붙거나 애가 붙거나 이렇게 되는 차이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끝에 이 애는 요 이 스펠은 에로 발음해도 된다고 의도한 스펠입니다. 그냥 이게 이가 없어도 되는데 얘들이 굳이 여기다 이자를 붙이는 거 걸리에 걸레 뭐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는 사인이죠. 어쨌든 이게 우리말로 걸레는 그 좀 해픈 여자를 가르쳐 갖고 매춘부를 얘기하는 비속어인데요. 여기 보면 똑같이 경멸적으로 소녀 처녀 아가씨 해놓고 매춘부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다고 그러죠. 요 걸의 몸통말 걸, 요게 독에 걸린 모의 걸입니다. 여자. 독에 걸린 모의 걸은 여자입니다. 그 독에 걸린 모의 걸이 뭐 양, 무슨 소, 개 되지 말하는, 아닙니다, 그거. 독에 걸린 모의 뜻은 어린애, 남녀, 남녀, 이런 뜻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걸인데, 이게 우리말입니다. 그 다음에 헐벗다의 헛. 요거 우리가 어를 모르니까 헐벗다 할 때 그 헐이 뭔지 모르는데, 헐이 영어 사전에서는 의복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두 글자를 늘려서 허울 좋은 뭐 하는데 허울이 껍데기, 여기 보면 덮개 껍데기 이렇게 나와 있죠. 헐 옷입니다. 헐 벗고 사는 거 옷을 못 입고 사는 건데. 그 다음에 안가님, 우리 그 민간어에서 쓰는 그 어원을 밝혀주지 못하는 것 중에 영어 사전이 크게 공헌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안가님입니다. 이 안가님에 대해서 우리 국립국어원도 좀 잘 모르는데 우리 민간에 안가님이 있고 까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까님은 숨을 참고 안 쉬는, 쓰는 힘, 안가님은 그 반대니까 숨을 내쉬는 힘,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이게 영어 사전은 안간이 팔꿈치라고 딱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이 팔꿈치에 힘을 쓰는 게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턱걸이, 팔씨름 할 때 이를 악물고 숨을 참아가면서 쓰는 힘이 안간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까님은 뭐냐 하는 점이 나와요. 까님, 이 까니 무릎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이 팔꿈치가 안간, 여기가 간. 이 우리 고가 안이 팔이거든요. 그래서 팔 완자가 한자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암도 있습니다. 이 안간이니까 팔의 요 간, 그냥 이거는 간. 그래서 까님을 쓴다는 건 무릎에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까님을 쓴다는 건 큰 바위를 밀거나 할 때 그때는 이 다리 무릎에 힘을 써야 되니까 그게 쓰는 게 까님, 요거는 안까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어 단어가 까님은 무릎이 근이, 요거 K 무금하고 그냥 니로 읽지만 원래는 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곤, 사타구니, 그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우리 몸에서 군이라고 불렀거든요. 사타군이. 영어 단어의 G-O-N, 요 곤, 요게 각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펜타곤. 네, 이런 영어 단어에는 이 구부러진 관절을 얘기하는 그 곤이 남아있습니다. 그 곤이 각형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앞에 나와서도 각형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암, 요거 우리말입니다. 이게 독일어는, 영어는 원래 게르만어처럼 스펠대로 읽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국의 게일어는 정확하게 스펠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아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한아름, 이 팔, 아름들이, 이 아름이 요 그대로 스펠된 게 아름입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 곱빼기, 요게 곱갑으로 읽어서 우리의 곱절, 갑절, 그래서 만음. 그 다음에 이 TOT, 덧, 이거 우리말입니다. 덧셈 할 때, 덧대다. 그 덧, 이걸 그대로 스펠한 게 덧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거지, 이걸 그대로 스펠하는 게 거지. 거지. 영어 단어의 스펠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영어 단어의 스펠은 우리말 음가대로 철자를 해놓고 읽는데 세월이 가면서 변화하면서 소리 발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걸 뭐 영국 사람은 캐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말 거지를 스펠을 해놓은 겁니다. 거지. 그 다음에 우리말 거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거렁뱅이 거지 말고 그 별 거지 같은 놈 다 보겠다 할 때 그 거지, 거지, 그게 요겁니다. 거지, 거지. 요게 사기꾼 협잡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 보고 거지 같다고 할 때 이 사기꾼 협잡꾼 이런 사람들을 거지 같은 인간이라고 할 때 그 거지. 그 다음에 볼. 이게 공을 얘기하는 건데 공, 원래 사전의 뜻은 둥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둥그런 부분. 그래서 볼, 귓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구두 신으면 여기 요거를 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두의 앞볼. 영어 단어에서 그대로 표시하고 있어요. 발가락 밑에 동그란 부분. 볼이라고 똑같이 우리하고 쓰고 있다고. 그 다음에 쫑코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쫑코 먹다, 쫑코 먹이다 하는데 이게 영어 단어에 있습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다, 압도하다, 야단쳐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쫑코, 쫑쿠라고 하는데. 여기 원래 뜻은 찰싹 때리다 한다는데 이게 당구 칠 때 쫑나다 할 때 그 쫑입니다. 이게 딱 쳐가지고 당구가 멈추는 거. 네. 그 다음에 우리말 신체 용어 엉치. 이게 그대로 우리 엉치. 엉치뼈가 아프다 할 때 그 엉치고요. 그 다음에 이 뺨. 뺨이라고 하기도 하고 뺨이라고 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가락 뺨을 그대로 스펠한 영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앵글로색슨의 이 우리말 그 화장실 변소를 얘기하는 둣간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같이 쓴다는 거예요. 둣. 둣간에 요 둣만 가지고 둣이라고 해서 변소라고 해놨고요. 근데 우리말엔 또 둣간도 있습니다. 이 둣간. 이거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둣. 이걸 그대로 스펠하는 게 둣. 이게 저 여기는 뭐 화장실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이 배변하다. 이 뭐 의미적으로 보면 화장실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오리 닭 이 사전에 보면 이 닭 이것도 둑으로 발음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변기 요강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둑 우리말에 둑간의 둑을 그대로 스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식간인데요. 우리말에 식간, 뒷간, 식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식간인데요. 요걸 그대로 식간으로 표현해 놓은 게 요 식간입니다. 요걸 따로 떼서 식 하면 똥. 그러면 간은 어디가 있냐? 아, 요 깐, 요 CAN이라는 영어 사전에 가보면 화장실이라고 돼 있어요. 캔에도 단어가 또 있다고. 똥은 우리말 그대로 똥이고요. 이 식간, 두간을 화장실로 쓰는 족속은 우리 동이족밖에 없을 건데 앵글로색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투리 방언을 또 스펠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자꾸 비속어 나와서 조금 죄송한데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뭐 어원 연구하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빠구리 우리 민간 비속어인데요. 이게 성교입니다. 조금 뜻이 변형되긴 했지만 성교, 빠구리. 그 모든 그 인간의 성행위에 관련되는 것은 신의 씨앗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빠구리라는 말의 몸통말은 빠굴 또는 뽀글일 거예요. 그 뽀글이가 영어 단어의 신입니다. 귀신, 뽀글. 예, 뽀글이. 그래서 저 영국, 미국 사람들이 마술할 때 부기 부기 보구리 보구리 이럽니다. 그 보구리가 우리말 보구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참. 요거 우리가 밥을 참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여기서 밑밥이라고 해서 조금 핀트가 안 맞기는 합니다만 요게 우리 윷놀이판에 참매기라는 요 용어를 얘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이 우리말의 밥입니다. 그래서 새참, 예? 곁들이를 뭐 새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밤참, 예, 근데 군대의 짬밥,
그 참이 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참은 군대 동료를 고참 신참할 때 그 참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얘기 우리말 그대로 쓰고요. 재미 그대로 쓰고요. 칭칭대다 짓거려대다 애들이 칭칭대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그 민요 쾌지나 칭칭난의 어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칭난에. 근데 여기 보면 청청이라고 돼 있죠. 이건 내가 제가 나중에 따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칭칭은 칭칭대다. 그다음에 우리말 네, 그 두런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런거리다라는 걸 이렇게 서로 그저 다정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 두런거리다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 보면 낮고 단조로운 소리로 이야기하다 말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치. 우리가 그 벼슬아치라는 말 가끔 쓰는데요. 이 벼슬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관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아치가 무슨 말일까? 이 영어 단어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장, 수령, 우두머리, 예, 폐오지만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이런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도 옛날에는 이 아치를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아치가 양아치도 있습니다. 아치, 양아치. 그 양아치를 여기 보면 간교환, 교활한, 장난기, 짓궂은 여기 그대로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 저 뜻풀이 달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좀 흥미로운 단어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소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말을 음가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한 음절로 솥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한솥밥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솥밥을 먹다 그러면 그 한솥단지에서 만든 밥을 먹는 사이라고 허기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고도의 소도에서 이게 우리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소도는 여기서 사전에도 보듯이 고향, 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솥밥을 먹었다는 건 한 고향밥, 한 고향에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말의 소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소도는 행정구역으로 해서 그 제사장들이 다스리던 이 땅인데 구역별로 나누면서 서로 관할 구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의 관할 구역에 가면 못 잡는 걸로 이렇게 의미가 변질되는데요. 그거를 표시해 주는 게 소대. 그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서 여기가 소도, 소대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소도를 의도한 단어가 소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소트.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그 데이터를 정렬하는 때 할 때 그 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소트 요게 소트 솥 이게 그래갖고 우리말에 소도를 의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소도에서 나온 건데 몸통 말이 솥입니다. 거기에 혹겨 오가 붙어서 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트라는 단어에 느닷없이 여기 보면 무엇을 특정 계급 집단 따위로 가르다 사람을 갈라놓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4번 뜻을 보면 스코틀랜드에서는 누구누구에게 음식과 주거를 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5번에 보면 구어에서 벌하거나 나무래서 행동을 바로하게 하다. 이게 소도의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 소도에는 그 입구에 경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로 침입하는 사람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그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게 경당의 역할이라고 보면 이 단어는 우리의 소도의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얼 제도라는 게 조선시대에 있었는데요. 서얼, 이 서자, 얼과 서. 이 서얼이 영어 단어에는 이 최하층 천민으로 나옵니다. 우리말 그대로 발음이 서얼 아니면 쩌리거든요. 여기 쩌리에 혹격 이가 붙으면 쩌리. 그래갖고 인도의 최하층민 쩌리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말이거든요. 서얼이라고 읽기도 하고 쩌리라고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깔깔이라는 게 있는데 깡패 같은 녀석을 깔깔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버릇없는 녀석 깔. 이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에 그 혹 그 모음 조화나 국의 음화가 같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 국의 음화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 역국의 음화 상태로 남아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빵떡인데요. 애들이 받아쓰기 몇 점 맞았어 그러면 빵떡 맞았어요 그런다고. 이 빵떡 그대로 표시하는 건데 이게 국의 음화 되면 빵점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점반점인데요. 이 빵점을 한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저 한자로 만든 게 반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덜. 이게 영어 사전에 보면 천저, 천장이 정반대가 되는 천구상의 점입니다. 이게 해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뜨는 걸 한 나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을 자르면 반나절인데 그 나절을 스펠한 단어가 나덜입니다. 요게 국외음화 되면 나절이 될 거고 그냥 읽으면 나덜인데 요건 어떤 말 들어갔냐면 우리말에 나들이. 이 영어 단어 네이처는 나들이를 의도한 스펠입니다. 나들이. 그리고 나들이가 자연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들이 간다는 얘기가 자연 구경하러 소풍 간다는 얘기고요. 노들. 이제 이게 다른 영어 단어에 가면 니들, 누들 이렇게 이제 가지를 쳐가면서 만들어집니다.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어 단어가 비슷하다는 것을 좀 몇 개 이렇게 샘플로 보셨는데요. 자, 이제는 2부에서는 상고의 조어 원리가 뭐냐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격전미사가 우리 상고의 비밀 코드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혹격전미사는 아, 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미영아 지선아, 미영이 지선이 이렇게 하는데 이 혹격의 사명은 사람을 부를 때만 쓰는 게 원칙인데 어쨌든 뭐 혹격조사 없이도 사람을 부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냐면 성과 이름을 같이 불러서 김미선 하면 혹격 없이도 불러지고요. 끝에 이름이 받침이 없는 이름은 그냥 희수 해도 혹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혹격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우라는 녀석이 하나 더 있어서 아이 우 세 개가 기본 혹격입니다. 이 혹격 우는 사람을 부를 때는 못 쓰는데요. 엄연히 우리 말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했을 뿐인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밀가루 가루는 몸통 말이 가리인데 여기다 혹격 이가 붙으면 가리, 혹격 우가 붙으면 가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리 밀가루는 같은 말인데 뭐 봉투에 담은 밀가루 뭐 어디에 담은 밀가리 이런 제 유머 에피소드도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에 보면 그 조기도 전라도 땅에 가보면 조구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나구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나기 당나구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은 아기를 아그라고 합니다. 아그. 그 왜 그런가요? 아기가 아니고 아그. 아가가 아니고 아그. 아기 몸통 말인데 거기 혹격 아가 붙으면 아가. 혹격 이가 붙으면 아기. 혹격 우가 붙으면 아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는 사투리도 아니고 지방말도 아니고 그냥 우리말인 것 뿐이에요. 요 우 모임이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사투리에서 더 발전하고 발달했느냐 요 차이일 뿐인 거죠. 이 혹격 아, 이, 우 사이에는 서로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 우를 어떤 걸 붙여들었는지 완전히 동등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말들은 다 서로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혹격의 특성은 말이죠. 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게 원래 조사로 출발했는데 그 용도에서 벗어나서 일단 무조건 갖다 붙입니다. 이게 음은 버릇 습관으로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라고 할 수가 없고 점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번 붙은 놈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않고 그냥 남아서 고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부득이 혹격 점미사라고 제가 명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시죠. 이 알이 우리 고대 상고에서 하나님인데요. 신. 여기에 혹격 아가 붙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아라 이렇게 보는데 이걸 연음해서 아라라고 써놓버리면 이게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혹격 이가 붙으면 아리, 연음하면 아리가 되죠. 이 아리가 아리수, 아리, 아리아리랑의 아리. 그래서 아리랑의 아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가 아라, 아리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다른 말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오인하게 되는데 같은 말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얘가 떨어지질 않고 같이 그냥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알이라는 몸통말 자체나 여기에 이렇게 알아 알이라고 한 거나 연음에서 알아 알이를 한 거 요 다섯 개가 똑같은 말인데요. 요게 문헌이나 다른 기록에
달리 나타나면 이건 다른 말이라는 거고 우리가 착시하게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붙은 이 아와 이는 혹격 조사 내지 전미사일 뿐이니까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석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아가 뭐냐, 이게 이가 뭐냐 하고 그걸 분석하려 들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 고대사에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하고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요 혹격전미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우리말에 혹격전미사는 세 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 혹격전미사는 여섯 개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말에는 모음조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휘 끝에 붙는 이 혹격전미사도 엄연한 모음이기 때문에 얘도 모음조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조화를 해서 얘가 변하면 아가 어로 변하기도 하고요, 우가 오로 변하고 이가 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격전미사는 아이유 어우 여섯 개가 돼버립니다. 이건 우리 기본 단모음 여섯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수도 밀라노를 영어로는 밀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밀란.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하고 우리는 밀라노라고 있습니다. 왜 끝에 오가 붙냐 이거죠? 혹격전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라노. 로마를 로마 영국 영미권에서는 ROM이라고 써놓고 그냥 롬으로 읽고 끝냅니다. 롬.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은 죽어도 로마, 저희들도 로마로 읽지 않습니까? 왜 아가 붙었냐고요? 혹격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렇게 된 겁니다. 혹격 이가 붙으면 로미, 오가 한 번 더 붙으면 로미오 이렇게 되는 거죠. 몸통 말만 갖고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격전미사는 여섯 개가 되는데 이 모음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제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에 어떤 경우냐면 고기, 물고기 다음에 붙는 어, 붕아, 빙아, 숭아, 상아, 원래는 이 아가 붙어야 되는 건데 한자 표기하면서 전부 다 고기 어자로 그냥 강제 조치시켰기 때문에 물고기 이름은 전부 다 어가 돼버린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혹격전미사는요 딱 한 번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복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 감독도 있고 머래 이 감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래 하고 끝나야 되는데 혹격 이가 한 번 더 붙었단 말이죠. 그렇게 저 혹격이 자주 그 중복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자유롭게 중복을 하는데요. 우리말에서도 보면 이 우리말의 앞, 이게 아버지의 몸통말 앞인데요. 여기에 혹격 아가 붙으면 아바. 아바 하면 되는데 여기에 혹격 이가 한 번 더 붙어서 아바이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죠. 이 아바이를 한 음절로 축약하면 아베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혹격 점이 몸통말이 어미인데 여기다 혹격 아가 붙으면 엄마, 이가 붙으면 어미, 우가 붙으면 어무 이렇게 되는데 끝에다가 이를 한 번 더 붙어서 어무이요 이런단 말이죠. 네, 어무이 하면 되는데 어무이요 하고 혹격을 또 한 번 붙여요. 이게 저 음은 습관과 버릇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중복 사용 때문에 혹격이 더 늘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 다큰 여자를 우리말로 마리라고 그러는데 말, 말만한 딸년의 그 말, 그 혹격 이가 붙으면 말인데 이 우리말 그대로 습하는 게 영어 이름 말입니다. 여기에 혹격 아가 한 번 더 붙으면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리아는 같은 말이죠. 외국 지명이나 그 국명에 이탈리아, 원래는 이태리 아닙니까? 이탈리. 근데 혹격 아가 한번 더 불어서 이탈리아라고 부르죠. 아시아, 원래는 아시입니다. 아시라는 몸통말에 아가 붙으면 아사, 혹격 이가 붙으면 아시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아가 한번 더 불어서 아시아가 된 겁니다.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 몸통말인데 혹격 이가 붙으면 러시아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가 한번 더 러시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 불가리아, 볼리비아, 코리아. 우리 코리아도 이 혹격 아가 한번 더 붙은 것 뿐입니다. 고리 아닙니까 우리가? 고리족. 거기에 혹격 아가 한번 더 불어서 고리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혹격이 중복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모든 모음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혹격이 이로 끝난다고 한 다음에 다른 혹격이 아오오 우이가 한번 더 붙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야여유유 겸 모음이 네 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우 케이스를 봐서 이 이렇게 일단 끝난 모음에다가 이가 한번 더 붙는다 그러면 아이라고 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개가 더 추가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우 끝났는데 아가 한번 대표 와, 이게 와, 원, 워, 왜, 왜 이렇게 요거까지 추가시키다 보면 우리 한글책의 기본 모음 21개가 다 동원이 됩니다. 아오, 기본 모음, 야요, 요요, 견모음, 에, 왜, 왜, 예, 와, 워, 복모음 21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혹격전미사는 당초에 아이, 우 3개로 시작했지만 모음 조화를 한번 거치고 중복 사용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모음 전체가 다 혹격전미사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의 몸통말에 모음이 아, 이게 다 붙으면 아 이거는 혹격전미사라고 간주하시면 거의 100%입니다. 자, 근데 혹격전미사는 이것만 갖고 끝나지 않고 혹격전미사의 원조는 합니다. 우리 상고에서는 하가 아보다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읍사의 달아 높이검도다샤, 요거 저 송미인곡의 아소니마 도람드르샤 님하, 구지가의 구하구하, 이 구가 상고에서 신이거든요. 하나님. 거기다 혹격하가 붙어서 구하 이렇게 하니까 신이시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구하구하가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러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구가 하나님입니다. 구. 거기서 혹격 이가 붙으면 구이. 우리 구이족, 동이족, 구이족 할 때 그 구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한 음절로 추약되면 귀. 그래서 귀신 귀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석가의 딩하 도라. 여기는 아가 한번 썼고 하가 한번 같이 썼네요. 딩하 도라. 딩이 하나님입니다. 딩. 돌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딩하 도라가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 딩하 도라가 우리 궁고학계에서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뭐 띵가 띵가 뭐 무슨 뭐 악기 소리인지 뭔지 이렇게 막 하는데요. 아닙니다. 딩하가 하나님입니다. 당딩 동은 같은 말에서 우리 동이하고 딩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말 상고로. 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신이시여. 자, 근데 상고에서요 거센 소리와 보통 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응은 히읗과 같고요 기역은 키읗과 같습니다. 상고의 규칙입니다. 지금 규칙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철자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나 상고에서는 거센 소리, 된 소리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마구 서로 움직입니다. 자, 이 하도 처음에는 하, 히, 후 세 개로 출발했지만 역시 얘도 모음 조화 거치고 중복 사용하면서 하 모음 전체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말에 혹격전미사는 아모음 전체, 하모음 전체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고 고대사는 모든 지명, 인명, 국명 등 끝에 나타난 말은요 아하 계열 모음은 거의 이 혹격전미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자 우리 감김곰, 이 곰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한번 혹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김에 아가 붙으면 김아. 기마민족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고마, 고마. 우리 고구려를 고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곰에 이가 붙으면 곰이, 곰이족. 러시아에 가면 곰이족이 있습니다. 곰족. 군에 아가 붙으면 구마. 일본에서 구마모토. 그 구마가 다 이 구마고. 구매 이가 붙으면 구미. 우리 구미. 시 이름. 금호 신화의 금호. 금호 신화의 금호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금호가 신입니다. 신화도 신이고. 신들에 관한 얘기일 거라고요. 금와왕. 혹격이 와가 붙었습니다. 금화왕 전설의 그 금화. 이 금화 혹격일 뿐입니다. 이. 구모, 고모, 고무, 개마, 개마무사, 개마고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미, 가마, 가미. 일본의 가미가 신 아닙니까? 가미사마. 기미, 일본에서 기미가 왕 아닙니까? 군. 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격 호가 붙으면 금호. 아, 이거 우리가 익숙한 금호 고등학교, 금호 타이어, 금호 고속. 이 금호가 그 금호입니다. 화가 붙으면 금화, 금화. 금이, 김화, 김해. 아, 이거 다 같은 말이니까. 결국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갈기열의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가라, 가리, 고라, 고라자손. 우리 고구려가 고리니까요. 고리라고 불러도 똑같고 고라라고 불러도 똑같은데 이 고라자손은요 구약 창세기 그 출애굽기에서 망했어요. 그 모세한테
맞짱 뜨다가 고라 자손은 멸망했다고요. 그 고라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라는 신이라는 뜻이고요. 구라, 구리, 그래서 구리시, 구리읍. 지명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거루, 가로, 가래, 가래, 고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구례, 구려, 개로왕, 개루왕 같은 말입니다. 개래 혹교 오가 붙으면 개로, 우가 붙으면 개루. 구로동, 이게 아홉 늙은이 동네가 아니고요. 이 말이라니까요. 구로 같은 말입니다. 기로, 기루, 그리, 그려, 그래, 기라, 기리, 거리. 이것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혼격전 미사는 만국 공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이 혼격전 미사 규칙이 모든 언어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국 공통입니다. 자, 영어에도 똑같이 적용인데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몸통말 밥이라는 게 있고 거기다 아이유를 붙여보면 바바, 그대로 스펠하면 바바, 그 다음에 이를 붙이면 바비, 우를 붙이면 바부. 그런데 인도 유럽에서는 우 모음이 원순 모음이 으로 변환되는 것이 더 유행입니다. 그래서 바브. 그래서 바브. 이 뜻이 다 똑같아요. 어린애입니다. 이 밥은 영어 사전 찾아보면 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젖 먹는 애들이 밥이. 그 다음에 몸통말 복으로 삼고 혹격을 붙여보면요. 복은 우리말의 하나님으로서 복, 복을 받는다. 복, 북, 이거 다 같은 말인데요. 혹격 아가 붙으면 보가. 그대로 스펠한 게 보가. 이를 붙이면 보기. 이게 다 영어 사전의 뜻 보면 귀신입니다. 악령. 원래 신의 뜻이 세월이 가면서 악령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의미 변환합니다. 타락하거나. 이거를 북어라고 읽으면 우리말에 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어를 3일마다 한 번씩 팹니다. 귀신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고사 지내면 그 북어 대가리에 갖다 놓고 실로 칭칭 묶습니다. 이 악령을 실로 묶는 게 실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차 바퀴로 밀고 지나갑니다. 귀신 죽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북어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북어 대가리를 3일에 한 번씩 팹니다. 귀신 쫓아내야 되는 세리머니죠. 자, 근데 이 혹격전 미사는요. 모든 언어의 공통입니다. 이 혹격전 미사가 우리 고대사하고 고대 언어를 오해하는 그 착시 유발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동이라는 혹격 몸통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이 우리말 상고에서 신이거든요. 동. 동이족의 몸통말 동입니다. 여기에 파생하는 어휘들은 서로 완전히 같은 말인데 자, 알을 붙여보면요. 여기다가 알을 붙이면 동아, 동이, 동우, 동호, 동여, 동해, 동의, 왜. 요 끝에 붙은 모음들이 전부 다 혹격전 미사이기 때문에 얘들은 몸통말만 같으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의하고 동화가 완전히 다른 말인 줄 우리가 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동아그룹, 동. 왜 동화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 민족한테 많이 쓸까요? 동화줄도 있고요. 하나님이란 뜻, 동의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이름이 왜 이렇게 동우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네? 동호도 있고 이 동해 고대 국가 이름 아닙니까? 동해? 아, 이름이 나라 이름이 동이 나라예요. 동의보감의 동의. 아, 동의라니까요. 동의. 그 다음에 여기 혹격하가 붙으면 동화, 동호, 동의, 동해, 동화, 동화약품, 동화, 동우, 동휘, 동의.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동해 바다 저거 동쪽 바다가 아니고 동이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동해 동이 바다. 황해는요 누런 바다가 아니고 황이 상고로 신이니까 황해 혹격 해가 붙은 걸 뿐이죠. 하가 붙으면 황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혹격전 미사를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서로 다른 말인 줄 알고 딴 데 가서 찾아 헤매게 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제 상고의 키워드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혹격전 미사를 살펴봤고요. 이 혹격전 미사가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 모든 말 다 만국 공통이라는 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상고의 키워드가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고는 신의 말입니다. 자, 태초의 말은 그 신의 말인데 태초의 말은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쓰여진 게 수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을 둘러싼 모든 삼라만상은 오직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상고의 원시 언어는요, 신을 섬기고 신을 제사하고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벌어지는 모든 재반 활동에 동원되는 표현 수단이 말이다. 그래서 상고에는 전부 다 이 신의 말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 저 예를 들어서 자 아담과 이브가 저 세상의 창조가 되는데요. 이 아담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 땅 위에 혼자 창조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백지 상태죠. 딴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20살짜리로 뻥튀기 해서 세상에 나온 거나 똑같다고 봐도 되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뭐 먹고 자고 싸고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오직 하나님한테 배우고 듣고 가르쳐준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또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신한테 간청을 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브가 태어납니다. 자, 이 아담과 이브는 애를 낳는다는 것은 난생 처음이죠. 본 적도 없고 여자하고 하룻밤 자면 애가 생겨서 배가 불러서 애를 낳는다는 건 난생 처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난생 처음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생활, 여러 가지 그 희로애락의 표현, 감정 표현,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얘기했을 겁니다. 뭐 물론 기독교 신자 아닌 분들은 부도지에서 라반과 아만을 얘기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태초에 사람은 신과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었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게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되는데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단 한 개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말은 신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주 하늘 대 천체의 명칭은 다 신, 자연물의 명칭, 모든 동물과 짐승의 이름, 그 다음에 어류, 바다 생물 이름, 조류, 곤충, 벌레, 나무, 식물, 채소, 과일, 광물, 보석,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 나라 이름, 땅 이름, 사람 이름, 왕의 이름, 지배자, 사람의 신체의 명칭, 그 다음에 병의 이름, 병도 하나님이 신이 갖다 준다고 뵙고요. 그걸 고치는 것도 신이라고 봤고, 음식물, 곡식의 명칭, 의복, 농사, 뭐 경작 도구, 생리현상, 본능, 종교 관련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행위에 관련된 모든 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착되면 남녀호칭, 가족관계, 이렇게 이제 언어가 정착이 되는 건데, 사람이 나고 죽는 혼례, 장례, 정치제도, 뭐 집, 주거시설, 그 다음에 술에 마차, 돈, 돈의 뜻은 모두 신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재도구, 오락, 게임, 춤의 이름, 화학물질의 명칭, 일체가 다 신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우리 숫자의 이름,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모든 알파벳의 이름, A, B, C, D, E, F, G, H, I, J, 알파벳다, 감마, 이런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신의 뜻에서 나온 거고요. 도량형의 이름, 그 다음에 동서남북 방위의 이름, 계절 절기에 관한 이름, 그 다음에 비바람, 눈설이, 기상현상, 민간 신화, 학교 교육, 징벌, 뭐 귀신 악령의 이름에서 모든 감탄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신의 뜻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고의 몸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에서는요, 모험은 자유롭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별로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상고에서 모험은 자유롭대, 무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모험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모험의 의미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모험은 자유로워서 마음껏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자, 상고에서요, 이 모험은, 우리말의 모험조화를 한번 보면, 아, 모험이 자유롭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험조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험조화의 요구사항은 이 가벼운 모험은 가벼운 것끼리, 중모험, 중모험끼리 모이는 게 모험조화의 요구사항이고요. 이 경중모험은 어감의 차이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경모험은 경박단서. 네네. 지금 여기서 네.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모자라도 탐지 모자랄 것 같아요. 예예. 예. 지금 이런 걸 설명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8시가 다 되는 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이 문법, 현재 네. 정해지지 않은 문법을 가지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모음 조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음이 다양하게 변하는데요. 이 모음의 불안정은 모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전체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음은 자음을 실어 날라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모든 모음은 자음만 같으면 똑같아진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음 특징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종성 받침에 쓰이는 대표 받침들은 밑에 이렇게 된 것도 다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표 받침만 표현하면 그 안에 들어간 받침들은 똑같다. 그래서 얘들은 그 후에 모음이 나오면 파열될 때 비로소 음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거센 소리와 보통 소리는 같습니다. 네. 네, 요거 하나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강조 음편이 발생하는데요. 이 우리가 알아 하면 알아가 되는데 반드시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음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응 받침에 혹격이 붙으면 그 연음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역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우, 청구, 동우는 동구, 빙우는 빙고 이런 식으로 이 기역이 들어가서 음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조 음편에 의한 그 짝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요. 리을과 L과 R의 발음 구분이 무색해지는 효과가 나오는데요. 자, 소라, 솔라, 시라, 실라 이렇게 쭉 예, 그 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말은 일물일자의 원칙인데요. 이 글자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어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말을 글자 하나가 각각 이 말들이 신의 씨앗 말들인데요. 이 말들을 쭉 열거해보면 이러는데 한 그 예외도 없이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신을 가리키는 데가 이 각각의 말들이 신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반 명칭, 명사로 다 가 있으면 이게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해를 가리키면 곰은 이 동물로 오인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착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이 씨앗말에 의한 혹격전미사가 조어를 하는데요. 이 혹격이 붙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만듭니다. 자, 그 두 번째 방법은요. 이 한 글자만 아니고 이 각각의 글자를 두 개의 글자를 중첩해서 만드는 그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R 계열의 말을 가지고 보면 R을 두 번 하면 RR. 그래서 RR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혹격 이가 붙으면 아라리, 그래서 아리랑의 아라리가 요 신이고요. 우랄 하면 우랄 산맥, 이리리 하면 일리리의 문명, 오랄, 오롤 하면 여기다 아가 붙으면 오로라, 그래서 극광, 아릴, 아리라 해서 우리 아리랑이 아리라, 어라리 뭐 이렇게 많이 불리죠. 그 말입니다. 여기 얼레리, 꼴레리. 그런데 여기에 혹격이 중간에 들어가면요, 아리아리가 되버리면 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리랑과 아니 아리가 아리아리로 되고요. 여기 한번 이렇게 혹격이 들어가서 다른 게 결합되면 아리엘, 우리엘 이렇게 어휘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다른 그 글자들 가운데로 이 한이 이제 상고에서 신 아닙니까? 이 말이 한알, 한월, 환월 이렇게 결합되면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알도 있고 한월도 있는데 혼알, 혼일, 희날, 환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어휘를 형성합니다. 이제 하나 샘플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알 계열과 압이 그렇게 하면 아랍. 여기에 이가 붙으면 아라비, 아라비아. 오리 붙으면 오라비. 여립, 유럽, 오리브, 올리바. 이렇게 그 우리말과 영어 어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건 다 지나가겠고요. 자, 이제 영어 어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 5분 내에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 조 상고 원리하고 혹격전미사의 그 내용을 보았는데요. 자, 그럼 영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말 소리 음가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혹격전미사 용례 따라가고요. 음운 규칙을 따라갑니다. 자, 영어는 신의 언어고 때문에 영어 쪽으로 기본적으로 신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그 신의 속성은 전능자, 완전한 거, 전체 또는 사랑, 말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품사는 신성을 반영합니다. 정관사, 영화의 비동사, 지시대명사, 조동사, 동사, 명사, 부사, 감탄사 다 그 신의 신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신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단어 이 갓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갓, 오마이 갓.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이 말은요 우리말 곧, 굿, 갓, 것을 그대로 스펠한 단어입니다. 그중에 곧, 갓을 스펠한 건데요. 자 이게 왜 우리말인지를 우리가 입증해 보길래 여기다 이가 붙으면 곳이 이렇게 됩니다. 이 곳을 그대로 스펠한 게 곳이. 영어 단어의 곳이는 갓의 완곡한 말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곳이를 한자로 음체 표기하면 이 곳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상고에서 우리 곳이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곳이가 하나님입니다. 이거 한자로 음체 표기한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 곳은 이 곧, 굿, 갓, 갯으로 이 모음이 자유롭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동음, 이철 동의어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갯, 곧, 굿, 곧, 굿, 요 다 똑같은 신의 뜻으로 갓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용례를 보면 이게 곳이 굿으로 가요. 그 저 굿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굿이고. 근데 곳에 아가 붙으면 고사. 그래갖고 제사 지내는 게 고사가 되는 거거든요. 갓으로 가기도 하고, 기고사, 기수로 가기도 합니다. 자, 올과 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뜻이 같습니다. 이 올은 우리말의 올, 알, 홀, 신입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 할 계열의 말에는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드 하나 보겠습니다. 이 워드라는 단어는 이게 왜 말이라는 거냐. 이게 이 성경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등식관계를 아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그렇고요. 우리 어휘도 그렇고요. 말과 관련된 건 말, 글과 관련된 거는 일체 이외 없이 이 전부 다 신의 뜻에서 나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워드는요. 그 앗 계열에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앗 계열은 아도도 요 같은데요. 여기에 워스를 가지고 혹격이 붙으면 워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말의 용례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용례는 화두와 이두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몸통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 이 왓에 혹격 우가 붙으면 와두인데 왓과 왓은 같다 갖고 영어의 왓처럼 왓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화수로 발음하는데요. 이 왓에 화세 우가 붙으면 화두. 그래서 우리말에 화두라는 건 얘기라는 것뿐이고요. 그거를 한자로 쓴 거는 음차표기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두 문자에 이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들 중에 이세 혹격 우가 붙으면 이두 또는 이도 이토 혹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두는 말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워드는 우리말 화두 이두와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워터 여기서 같이 만들어지는 말인데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이 워터와 와디 웻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 블루가 왜 하늘이냐. 이거는 우리말의 발계열에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불, 불을 몸통으로 삼은 게 블루입니다. 여기다가 혹격 우를 붙이면 블루 강조돼서 블루 이래서 블루가 생기는데 이 우리말 용례에 보면요. 우리 고조선 단군계본 색블루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색블루는 색 더하기 블루인데 이 블루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블루와 영어 단어 블루, 블루는 같은 말이고요. 시간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표자께서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쉬운데 사실 이게 뭐 2시간 이내에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문답을 하면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제 대충 카톡에서 많이 얘기가 돼서 우선 토론자분들께서 10분씩 쓰시죠. 10분씩 먼저 답변 나온 중에 이제 시간 대안도 듣기로 하거나 아니면 다음 한 번 더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정도씩 압축해서 가능하면은 겸손하게 우리 지적으로 우리 이제 이 참 조상님들의 처음 시발 언어를 찾아가는 길이니까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맞고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쭉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김 소장, 김현수 소장부터 하시겠어요? 뒤에, 그 다음에 또 누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쓰고 있는 중공에서 쓰고 있는 한자가 우리 한민족이 글자이고 한민족이 만든 글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저는 민족언어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성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발표자 홍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그 카톡방에서 뭐 편하게 많은 대화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연구하신 분과 생각이 다르다고 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괜히 감정이 좀 다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인들은 서로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러한 문인 상경의 습성이 보통 많이 있는데 어쨌든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외롭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도 보고 또 평소 하시는 말씀도 듣고 오늘 또 강의를 들어보니 영어는 우리말이다가 아닌 우리말은 영어다라는 느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언어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학을 전공으로 문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언어와 문자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학 측면에서 접근한 언어학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몇 가지의 가장 큰 제가 뭐 카톡방에서도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종교인이신가 신앙인이냐고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 그 기독교 사상과 그리고 미국식 사상에서 이 학문이 시작됐다는 생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언어는 신의 언어가 아니라 저는 사람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 성경에 입각한 이러한 연구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수메르 이전에 우리 동이족이 전 세계에 우뚝가는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거꾸로 미국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지 않냐라고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신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끼리 먼저 작전을 짜겠죠. 자기 아들한테 오늘 비가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 오라고 하는 게 좋겠니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좋겠냐고 먼저 얘기를 하고서 신에게 기도를 하겠죠. 참고적으로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든 언어가 신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모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자음은 형태고 모음은 혼이라는 말씀을 제가 카톡방에서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언어를 분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또 소홀한 거 아닌가 몰라서 제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관성, 규칙성, 통일성을 말씀드렸는데 언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통일성은 없고요. 그때그때 문법이라든가 자기 멋대로의 문법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격점에서 특히 설명하실 때도 보면은 아, 이가 전부인데 우가 들어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소 이해할 수가 없는 더군다나 그 국명을 이야기할 때 아시아, 코리아 이것이 아가 합격이 아니라 그냥 국명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명사, 고유 명사로서의 나라명인데 그것을 굳이 합격 전미사로서 이렇게 견강부회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얼마 전에 독도가 뚝섬 이야기 나오다가 독도가 뚝섬이면 독도가 서울 한복판에 있냐라는 글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영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갖다 붙이는 콩글리시 형태의 연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렇게 된 바탕에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모든 역사와 철학과 사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코리 콩글리시, 일본에서는 젠글리시, 독일에서는 댕글리시, 스팽글리시 이렇게 해서 사실은 250년, 300년밖에 안 된 미국 역사가 온 지구 역사를 다 섭렵하고 모든 것을 엎어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를 사용하는 인원이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 애들도 집에서도 아침부터 누울 때까지 영어 아니면은 잠을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고 저는 영어 없애면 중고등학교 영어 없애면 10개 이상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안 배우는 거예요. 한자 하자 그러니까 또
사교육비 들어가는데 또 학원비 내야 되는데 또 왜 한자를 배우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실정입니다. 자, 바퀴벌레 아십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퀴벌레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많이 썼던 버키버러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음성, 음운, 음소, 음절, 어절, 이 많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은 소리가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표음 문자인 한글, 영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표음 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소리가 다 똑같아요. 미국 사람 엉덩이나 한국 사람 엉덩이나 뭐 처음에는 뭐 반점이 있냐 없냐로 따진다고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사람 목소리도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는 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알파벳은 26자, 우리 한글은 28자에서 24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수십억 개의 단어를 써야 되는데 소리가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수긍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자꾸 저는 그 반미주의자가 아니라 용미주의자인데 이 미국식 교육법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당연히 한자는 우리 그립니다만 문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미국식 문법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미국식 사고와 서양식 사고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가 있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만 또 하나 언어라는 것은 공시 언어가 있고 통시 언어가 있습니다. 공시 언어라는 것은 1900년대 고려 현 뭐 천년 현재 고려 시대에 쓰던 언어 이것을 공시 언어라고 하고 통시 언어라 하면 5000년부터 2018년 현대까지 쓰고 있는 언어를 시간적으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 것을 통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 선생님께서 주제 연구하신 것은 이 두 가지를 섞여 가지고 전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예컨대 개그맨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그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 객적다보다 한참 뒤에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개그와 개그맨과 객적다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귀하귀하에서 하나님 하나님하면서 그 거북이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신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 그리고 그 모든 순수한 각각의 개체의 언어라는 것을 저는 출발하고 싶은데 모든 걸 신이라고 해버리니까 그 다음은 뭐 답하거나 물어볼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그 다음에 한설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법을 초월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설과 관련해서 같이 쓰는 사례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어떤 그 책이라든가 우리 뭐 고대 소설부터 제가 뭐 근대 소설까지 뭐 거의 다 봤다고 자부하는데 한설 성묘수자 이런 단어는 써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도 하나님이고 설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도 그 기독교 세계는 GOD, 대문자 GOD가 아닌 하느님이 옳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의 말에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로 표현해 주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소가 있고, 현재 미국하고 호주에 살고 있는 소가 있는데, 앞으로 만 년 뒤에 소들이 진화해서 그때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음매, 음모, 음이, 어무이, 음해,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만년 후에 소들이 우리 소들의 언어는 한국 소가 최고다, 제일 먼저다라고 하는데 미국 소가 그러겠죠. 무슨 소리야? 우리 터키에 나온 미국 소가 최고지. 그래 호주에 있는 소는 무슨 소리야? 우리 호주 말이 최고지. 일본 소는 일본 언어가 최고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산스크리트어도 어에서 한글에 나왔다는 것도 저는 강사원 박사의 글도 제가 나름대로 많이 반박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잘못하면은 그분들 존경하고 또 추종하는 분들이 또 막 벌떼처럼 달려들까 봐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이족의 말, 우리 한민족의 말이 전 세계 최고고
가장 으뜸되는 여기에는 한글과 한자가 우리 새 양 팔처럼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는 언어라는 거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이청경 선생님 네, 말씀하시죠.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네. 압축해서 요점만 좀 해주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청경입니다. 소나무 송자에 나무 숫자를 쓰는 이송수이기도 오늘 제가 자료를 두 부를 드렸는데 독도가 뚝섬이라는 그 용어가 올라오길래 제가 오늘 특별히 한 부를 더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제가 따로 또 송수라는 이름을 쓰고 뒤에는 청경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그냥 8월 5일, 6, 7, 8일 날 제가 독도 위로 올라가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홍보도 드릴 겸에 제가 자료를 톡방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놀래가지고 오늘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저는 예술단 우리 정통 무술 우리 과거에 오래된 무술을 복원하는 그리고 동작을 복원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물론 뭐 어릴 때는 운동을 했고 도장도 운영을 하다가 옆에 우리 학자 전성배 선생님 한자에 대한 이런 참 박학다식 하신 분을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전 서당을 한 6개를 운영하고 한자 강의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가 땅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뭐 좀 어린 시절부터 땅 이름을 찾기 위해서 국내 땅을 돌아다니는 과정에 지명을 만나게 되고 지명 속에 들어있는 역사를 만나면서 한자를 윗대 선대 어른 때부터 배워오던 것을 조금 더 수학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자료는 오늘 다 드렸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 학문을 가지고 감히 저희가 이 자리에 참 나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제가 못 됩니다. 송수는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었고 또 청경은 또 사업하러 다니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좀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학문을 두고 논한다는 것이 참 이거 과연 제가 올라가야 될까 하고 며칠 전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네 근데 우리가 가르마를 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어느 학문이든 개인이 추구하는 부분들은 깊이가 있든 없든 일단은 수긍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고 그것을 가르마를 타려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류가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언제부터 우리가 말을 글로서 표현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자는 신라 경대광 4년 때 관용어로 통용을 하면서 아까 신백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한나라 유방의 역사 이전에 우리가 2000년 이상에 되는 한자어를 쓰던 우리 글이 있었고 그 이전에 벌써 우리가 그 원 로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탄생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한자를 화하족이 가져가서 화하족이 사용하던 음절로 우리를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음순으로 이어가려니까 모든 것이 다 혼란이 와버립니다. 그때 한번 혼란이 왔습니다. 신라 경대광 4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독도가 뚝섬이 되듯이 그렇게 되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금 영어가 우리 말이다. 제가 요 앞에 제일 먼저 영어가 우리말이다기보다는 영어 어원에는 우리말이 많다로 출발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앞에 먼저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인섭 작가님의 책을 제가 몇 번을 짧은 기간에 밤잠을 안 자고 몇 번을 봤습니다. 사실은 봤는데 영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 100만 단어 이상이 지금 있는데 1년에 3만 단어가 탄생되고 소멸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영어나 우리 게르만어 같은 경우는 고리버라고 해서 방금 쭉 설명하셨던 접두어 접미어와 분절을 시켜가지고 어근을 두고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비슷비슷하게 뭐 수십 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학자 전성배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리가
구강 구조가 제한적인 발성을 하다 보니까 이 발성으로 표현을 하면은 표음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이 나타납니다. 뜻을 찾아 들어가면은 우리와 같은 동질의 뜻을 가진 표음과 같이 맞물리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영어학자가 아니니까 영어에 대해서 제가 그럴 표현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더 이상 맞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아, 이 부분은 영어에 우리 말이 많다. 이 부분은 우리 글이라는 표현들이 인류 사회가 요 앞부분에 제가 두 장을 지진을 두고 제가 표현을 하고 화산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서 직접 이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진들이 지구상에 있는 200만 년 전까지 최대 지진 화산 폭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것이 지구 환경에 어떻게 미쳤으며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두고 제가 우리 인류가 그러면은 최초의 말을 하고 글자로 만들기 전까지 글자라는 걸 표현하기 전까지 행위로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로 저희는 말을 언어로 말을 하지 않는 예술단입니다. 몸으로 대화를 하는 세계 공용어의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의 우리 조상들은 아마 말을 하지 않고도 표기를 해주지 않고도 몸짓으로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마뇽인의 구강구조에서 개같은 입이 이렇게 입천장이 쭉 뻗어난 구강구조에서는 와류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의 음절을 높낮이를 인토네이션이나 빠니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구강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크크크크 저저저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다 멸종했습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현생 인류가 죄송합니다. 현생 인류가 지금 10만 년 정도라고 우리 조상을 지금 학설에서는 얘기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하나 내는 이게 과연 10만 년밖에 안 됐을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32만 년 전에 이미 이 우리 현생 인류의 화석이 발견이 됐고 그들의 두개골 속의 구강구조는 와류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같은 둥근 입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둥근 입천장은 이 표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목청의 떨림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기 압력을 가지고. 그렇다면 말의 발달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거라. 그런데 현재 두개골을 발견한 것이 유물은 32만 년 전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우리가 우리말이라고 단절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럼 영어가 언제 생겼으며 영어 잘 아시다시피 브리튼 섬에 들어가는 유토족과 앵글족과 색선족 이 세 족들이 누구를 피해서 들어갔습니까? 켈트족의 위협을 피해서 그리 들어가면서 영어가 탄생됐습니다. 불과 지금 고대 영어로 치면은 AD 1100년 이전이 고대 영어고 AD 1100년 이후가 현대 영어입니다. 근데 현대 영어와 고대 영어가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책 속에 보니까 아까 우리 저 작가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탄생된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예문으로 올려놓은 부분들이 더러 발견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는 그래도 존중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이 발견을 하신 부분들은 어딘가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과거에 우리 선대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이 뿌리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산스크리트의 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축약어입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대어인데 히브리어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 분화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히브리어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지금 조금 써보면은 옛날 고 히브리어 그리스가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영어가 우리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고 작가님이 노력하신 그 음절을 찾아낸 부분들은 굉장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양쪽에 두 개의 날개를 다 들고 몸통은 홍이섭 선생님이 던져주신 파문이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후대 학자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맡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은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토론을 마친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본인 소개도 나중에 해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딱딱 그래야 오히려 지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머리도 좀 맑아질 것 같고 일단은 화두로 들고 돌아가서 다시 또 기회를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누가 먼저 말씀하실 이동규 선생님 먼저. 예, 안녕하세요. 좀 카톡방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동규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저 프로그래머고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저 이제 뭐야 깐죽거리기를 잘하죠.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참지를 좀 못해가지고 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영어에 대한 어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아니 우리 말에 대한 어원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존중받을 일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 이렇게 좀 저거 뭐랄까요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자어를 보면은 이제 설문해자 그럼 천자문 요 몇 개만 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예? 단어를 제대로 알고 써야 그 사람의 격이 높아지고 그 혼선이 줄어들고 표준화나 이 국가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열정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갖고 가야 될 학문의 목표가 있다 싶어서 이 저거 토론에 참여를 기꺼이 저거야 찬성하고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문자 지식 그리고 소리 이 세 개의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도구를 조화롭게 쓰는 방법이 진짜 그렇게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인류의 숙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풀어져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은 자부심을 갖고 실제 한국 사람만큼 똘똘한 사람 한국 사람만큼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아니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것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학회 우리 하나가 되는 예?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임으로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될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야 영어라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연원이 5000년이 안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퉁구스계의 이제 이 언어 어원은 적어도 4000년, 5000년 이상을 넘어가고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문화적 유적은 지금 울산 반구대에 암각화 있는 거 아시죠? 고래 그림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만 년을 올라갑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어적 탁월성, 문화적 탁월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 나가고 또 그런 말이나 문화는 첨단 과학에 의해서 세계가 서로 빼앗고 모방하고 그리고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역사 기록으로서 5000년 정도의 우리 역사 범위 안에서 몇 번의 세계적인 어떤 침략과 무역, 교역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4000년, 3000년 이전에 우리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가 아니고 하이테크의 역사였죠. 토기를 만들고 석기를 만들고 이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은 할 수 있지만 사람끼리 서로 싸우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사람끼리는 싸우지 않고 이런 문화의 저거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의 이념들이 홍익인간이었죠. 요순시대였죠. 예? 그러니까 실제 좋은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고 위험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이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 철기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흉노나 로마
예? 아니면은 뭐 지금 몽골 다양한 이제 침략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그 침략에 의해서 세계 언어, 문화, 기술 다 융합이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그게 벌써 천년 전 일이죠. 몽골의 대제국의 얘기도 거기에 그 제국화되면은요 어원은 다 공유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원나라가 파스판 문자를 가지고 세계를 네, 예, 지배하고 한자를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어? 라틴 로마자를 통해서 유럽이나 아랍권까지의 그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언어란 무엇이냐 사실은 또 그렇게 통합이 되어 있지만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프면 아 소리뿐이 안 납니다. 그렇죠? 아 소리가 나는데 그 아도 색깔 온도가 따라 다 달라요. 긍정의 소리도 있고요. 부정의 소리도 있고 비명의 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킨 건 문명이지만 그 문명이 교육이 되고 공유되고 기록이 되는 거는 문자 시스템이 저 발전 단계랑 예, 하여튼 예. 조금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어원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어원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지만 그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이해는 해야죠. 그걸 그래서 기술 모형을 연구를 하고 그런 모형들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극대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 우리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감상문 수준에서는 이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체계화시키고 우리의 대표 선수들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구조화되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동세상 이런 지식을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시간을 남세요. 아마 김용성 소장님 하실 얘기가 몇 시간을 돼도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발표를 또 하시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딱 10분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네, 이게 네. 그림을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10분 또 네, 10분 이내에 좀 네. 아니요, 이거 그러면요 끝나고 네, 저 끝내고 여보, 이게 끝내고 김용성 혼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선 말씀으로 아까 이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핵심만 준비하고 나중에 아, 예, 예. 그렇게 하면 되시죠. 도로이니까. 네 먼저 10분 이내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극한글 연구소 김용성입니다. 오늘 작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세계 모든 원시 언어의 출발은 우리말이다라고 말씀을 힘주어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말은 기획창조된 언어이고 영어는 우리말을 배워서 쓰고 있는 말이다. 늘 이렇게 주장해왔었습니다. 근데 작가님께서는 거꾸로 영어는 기획해서 창조됐다고 하면서 영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생각이 너무나 첨예하게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음은 자유롭다고 늘 강조하시면서 모음은 자유롭다. 자음만 같으면 모음이 어떤 모음이 와도 뜻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그러나 저는 모든 모음에 뜻이 있고 자음은 달라도 모음이 같으면 뜻이 같다.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완전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를 간략한 그림으로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예, 끝나면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35,
잠깐요. 35분인데 김영성 소장님은 나 다음에 발표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 선생님 발표를 듣고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네 분이서 세 분인가? 네 분이서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발표자께 제가 시간을 안 드리면 이건 완전히 결례고 딱 5분만 좀 무슨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저 우리 토론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 영어가 우리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5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반론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론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사실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 거기에 에비던스를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는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저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시면요. 제가 또 근거를 많이 제시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가운데 꼭 한 말씀 안 하고 오늘 진 참여 안 오겠다. 우창숙 교수님. 네, 마이크. 짧게 하셔야 돼, 짧게. 짧게. 예, 전 저 우창수입니다. 지금 그 홍인혁 선생님이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질문자들이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네. 본론이 안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여기 다들 계시지만 언어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홍인혁 선생님이 모음은 자유롭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반론을 하시는데 실제로 모음은 자유롭습니다. 예, 소시를 비롯한 그 영국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모음은 자음과 자음을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원래 모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의 기본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저 이성훈 선생님은 인간의 구강 구조가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그 어원을 추적하면은 거의 다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예. 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켈트족이 그 영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거는 서기 전 1100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넘어 전이죠. 예, 그 켈트족이 사용하던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홍인도 선생님이 언어만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납득을 잘 못 시켰는데 실제로 이 영국의 조상이 된 사람들을 추적을 하면은 우리 문화와 굉장히 연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우리 한국어가 유사한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발표자의 발표를 부정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이제 1분, 2분 사이 이렇게 예, 김영동 박사님.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앞에 계신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예. 대학 국어 국문과 교수 진입니다. 그 우리 전성배 선생님은 학문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 좀 더 나와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청경 선생님도 학문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이 있습니다. 논. 내 주장이 있습니다. 그 논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우리 이동규 선생님도 하나의 논을 내세우고 있고 그 논이 인정을 받으면 설이 됩니다. 설이 됐을 때 설은 정설이 있고 반대되는 이설이 있고 논에 약간 발전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하면은 규칙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동규 선생님, 우리 전성배 선생님이 한글, 한자는 우리 글이다. 이거 전부 다 아직 규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논을 통해서 발전하니까 아까 우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거기서 뭔가 우리가 배
배울 게 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영동 씨앗 박사님은 명쾌하셔, 명쾌하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또 누구? 아, 그래도 내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짧게 딱 40분 됐는데 1, 2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최정호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김홍 선생님. 예. 다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대동이 많이 계세요. 네, 이거 연구 많이 하신 홍임섭 선생님께 존경하고요. 또 우리 우청 선생님 역사 하셨으니까 그 베이스를 잘 깔아주셨는데, 저도 아까 들으면서 어떤 것은 자문자답하면서 제가 해답을 얻었고, 어떤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고 역사하고 빼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홍임섭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역사하고 너무 괴리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역사하고 괴리되지 않게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아주 좋은 저 논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학술회의가 아니고 진짜 우리 인류 언어 또는 우리 조상님들의 시초 언어를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참 모험적이면서도 거대한 역사 깊은 그런 작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 김용성 우리 태극 한글 연구소장님이, 우리 이제 홍이섭 선생은 한 7년 몇 동안 밤낮참 올인해서 일을 하셨지만 김용성 선생 평생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보물처럼 뒤로 아껴놨는데, 다음 달에는 김용성 소장님의 발표를, 오늘 보니까 한 시간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45분에 할 수 없어요? 아니면 한 시간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김용성 소장님의 발표를 한 시간 듣고, 오늘 우리 이제 대충 감 잡으셨죠? 또 책도 있고 그러니까 듣고. 아니, 3분은 안 돼.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김용성 소장님의 발표를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듣고 또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하실 분은 발표를 우리 다 들어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토론이 필요하면 계속 우리 사학자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고대어에 대해서 방향은 감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언어학에 이론에 밝으신 분 있으면 좀 모셔가지고 함께 참여하면서 자꾸자꾸 찾아나가서, 만일 우리 대동재단에서 뭐 1년이 걸리더라도 이걸 제대로만 찾아낸다면 엄청난 이기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조금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카톡방에서는 가능하면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자기 길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방향, 아름다운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4분인데 일단 식사하면서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죠? 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